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키워드는 테마주 전성시대다 이렇게 정해봤고요.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5년마다 오는데 내년 3월이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나 여당에 보면 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야당 쪽에서는 당대표 선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중의 관심이 그냥 그대로 다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마다 언론들이 계속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지금 조정 분위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크게 부각될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인맥주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후보군이 좁혀지면 정책주로도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K사인이라는 종목을 상담할 때 보안주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네. 거를 기억하는데요. 오늘 백신 여권으로 보안주들이 다 같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겸하는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안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보안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는 상승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뭐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원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일찌감치 탈 원전을 선언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불 붙는 게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이게 슈퍼사이클의 종목들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포커스를 이쪽에다 맞추시고 본다면 지수 하락에 관계없이 그 수익 투자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주 전성시대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내년 이제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후보들이 좀 더 좁혀지게 된다면 더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보안주는 꾸준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들 뭐 연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종목들까지 그 시세 계속 쫓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 키워드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좀 전에 약간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슈퍼사이클의 종목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특히 네. 외국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데 오늘 시장 시작하자마자 그 저기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졌어요. 특히 금융투자라고 네. 하는 쪽은 단타를 위주로 하는 기관들입니다. 어제 금융투자가 왕창 사길래 저는 상당히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가 시장 시작하자마자 매물을 쏟아내갖고 지수가 급락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건설, 기계, 조선과 같은 좀 업종들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종목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이제 침체됐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업종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휴가철 시작되고 뭐 금리 인상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너도 나도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고 휴가를 가려고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월가에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은 오기만 해라 휴가철이. 그래서 뭐 크루즈 여행을 뭐 지금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예약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 활동이 재개된 데 따른 보복 소비주들 이런 쪽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장에서도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3대 지수가 그런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이런 시점, 과도기에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로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장세를 헤쳐나가는데 제가 지금 이런 좀 키워드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설, 기계, 조선 이쪽 섹터들은 확실히 이제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난 이제 첫 출연 때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제 보복 소비주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지갑이 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어쨌든 뭐 연일 줄어들었다 커졌다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내수주에 집중을 하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슈퍼사이클 보니까 전문가님께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최근에 또 원자재도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관련 뭐 구리주나 뭐 농업 곡물 관련주도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이쪽 예. 섹터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쪽도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집중해봐야 될 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따라서 급증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소비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물가가 너무 급등하게 되면 그래서 대체 소비재를 찾게 되고 막 그러니까 꼭 원자재 가격 급등이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급증하고는 연관되지 않는다. 이런 그 분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정말 호전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하셔야지 그냥 그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잘 간다. 이렇게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